하면서 야, 그대로 둬야 되는데 애기 많이 컸다며 그럼 군대 갔어 아이가? 어 그렇지 미래로 보내는 편지를 쓰셨죠 여러분 네. 썼죠 그 순간에 이제 이름만 썼는데 열쇠. 그 열쇠를 잘 챙겨서 네. 이곳에는 우리가 5년 만에 여러분들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여러분들 각자의 방이 있습니다 그 편지 안에 보면 뭔가 내용이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미래의 여러분 어디다가 썼어 미래의 이광수야 얘기 한 번 들어서 빼요 김전이 아니구나 김전이 아니야 수지 뭐더라 어 내 거네 김정구 김정구 뭐 하나 들어있는데 편지가? 어 편지가 있네 가서 읽어야지 공개하면 안 돼 있어 그 운명의 방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출발하십니다 가자 누가 있을까? 손도부의 방이다 아 이 방은 나만 열 수 있는 어 선대부다 5년 전에 이거 내가 선대부 들고 싶어서 그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 이거 5년 전에 거기다 숨겼던 그건데? 무스? 맞지? 펜이 있고 자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편지를? 어 이게 뭐지?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강한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운명의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강한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한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운명의 짝이 있습니다. 짝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이 물건들 중 하나를 들고 나가 운명의 상대라 생각되는 사람과 함께 신비의 거울 앞에서 맞춰보시오. 물건의 짝이 맞아야만 운명의 짝인 자인지 알 수 있다. 물건 간에는 서로 어울리는 짝이 있는데 이 물건을 통해서 운명의 짝을 찾는 거예요. 이걸 다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 방에 나갈 때는 예. 단 한 가지만 나가다가 갖다 놓고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한 명씩 다 해봐야 되겠네. 생종이. 색종이를 누가 올리지? 신비 거울은 어디 있어요? 이건 이 건물 안에서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네. 숙동. 넌 돌아다니는 애들 판구만 하동은 어딨어? 어 수지야! 지호야! 수지야! 오빠 거기 기다려 나 거기로 갈게 야 잠깐만! 지호나! 하동은 거기 있어! 왜 하동은을 찾아? 왜? 뭔데? 동훈이 형! 왜? 너 무슨 방인데? 나 소년의 소녀의 방 소녀잖아 소녀의 방? 형! 소녀의 꿈미남이랑 연결이 되지 원래 오빠 꿈미남이야? 그래 아니 너 하동훈이 왜 찾는 건데? 하동훈이랑 할 일이 있어서 뭔데? 수지야! 잘 지냈어요? 어 그래 내가 넌 소녀 모범생하고 소녀도 사실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 아 형 그런 식으로 하면 에이 아니 그러지 않아 아니 그럴 수 있어 소녀 하면 선더부죠 야 소녀 하면 모범생하고 무슨 로맨스가 많이 일어나지 어떻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소녀 근데 투라서 아, 네가 소녀 투. 소녀 투. 일단 수진이 형이랑 연락 주지 않나 봐요. 소녀 투는 일단 약간 노는 스타일인가? 아, 형 뭘 노는 스타일이에요? 아, 소녀 투는 내가 자기를 안 엮인다고 이렇게 뭐 바로 노는 스타일이야. 왜냐면 보통 소녀랑 하면 우리가 아니 풋풋하고. 그죠. 어, 내가 지금 확신이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왔어. 뭔데? 일단 우리 빨리 거울에 가서 찾아서 그래. 둘이 있을 때 발동한대. 그러니까. 신비 뭐였지? 신비의 거울? 신비의 거울. 근데 그걸 언제 찾았지? 야, 좀 꺼졌으니까 좀 무섭다. 여기 무섭다. 뭐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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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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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